뱀파이어 서바이버스 같은 게임 좋아하세요? 그렇다면 오늘 아우토 배틀러 게임 3가지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구독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첫 번째 게임은 소울스톤 서바이버스라고 합니다. 2022년 출시 예정이지만 스팀에서 데모 버전 다운받을 수 있어요. 개발자는 게임 스미싱 리미티드인데 개발자의 첫 번째 게임인 것 같아요. 이 게임의 특별한 점은 적을 잡으면서 경험치와 돈만 얻는 것이 아니라 토리라고 개면 대장장에 필요한 재료까지 얻는 것입니다. 이 재료로는 캐릭터의 레벨 시작한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. 경험치 충분히 모았으면 레벨업이 가능해집니다. 하지만 레벨업 스크린 저절로 뜨는 것이 아닙니다. 원하면 레벨 몇 번 올라간 다음에 한꺼번에 스킬을 선택할 수 있어요. 공격과 스킬은 다 타이머로 저절로 작동되는데 마우스로 조절만 해야 합니다. 받는 돈으로는 새로운 캐릭터를 안락할 수 있고 스킬트리에서 캐릭터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. 룬 시스템까지 있지만 데모에서 아직 안됩니다. 이 게임에 대한 제 첫 인상은 재밌었지만 게임 시작은 캐릭터가 참 약해서 어려워요. 마음에 든 점은 회피 버튼이 있는 점입니다. 이 버튼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범위 공격이 미친 듯이 많이 있으니까요. 그래픽 스타일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. 딱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요. 스펠북 Demon Slayer's Vampire Survivors와 완전 비슷한 게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개발자는 Xandra라고 하는데 이 게임 전에는 Malice and Greed라는 게임 만들었습니다. 턴 RPG였습니다. 스펠북 Demon Slayer는 요즘 데모 버전이 있는데 풀 버전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. 이 게임에도 캐릭터가 저절로 공격하고 경험치를 충분히 모은 다음에 캐릭터가 업그레이드 시킵니다. 특별한 점은 캐릭터를 WASD로 이동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우스로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마우스로 이동한 것이 저한테 너무 어색하게 느껴요. 보시다시피 캐릭터가 무슨 샌드위치처럼 생겼는데 완료된 캐릭터 아트는 풀 버전에야 추가된다고 합니다.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. 괴물 디자인도 다양하고 캐릭터가 빨리 강화되고 음악까지 좋아요. 풀 버전의 콘텐츠와 캐릭터 아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게임은 Project Lazarus입니다. 개발자는 테라폴이라고 합니다. 이 게임에서는 로봇으로 외계인 행성에서 착륙한 다음에 싸웁니다. 레벨업할 때 로봇의 무기나 특성 효과를 추가할 수 있거나 헬스 회복도 가능합니다. 저는 이 게임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. 파워 판타지에 못 빠졌어요. 첫 번째 사용했던 로봇은 너무 크고 이동 속도 많이 없어서 작은 적을 회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어요. 두 번째 로봇은 작은 적을 그냥 밟아서 처음엔 너무 쉬운데 데미지 주운 적이 생길 때 바로 죽었고요. 그래픽은 좋긴 하지만 특별하진 않고 음악도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. 하지만 스팀 평가는 아주 좋다라고들 합니다. 그래서 제 취향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게임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만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